블박차는 저 앞에서 우회전할 거예요. 가다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 요 택시를 지나면서 요때 이제 깜빡이를 킵니다. 네, 깜빡 켜고 우회전으로 들어가는데 오토바이가 이런 아이고. 아니 여기에서 깜빡이를 소리는 잘 안 들리지만 요 택시 지나면서 여기서부터 깜빡 켰답니다. 깜빡 켜고 오토바이 저 뒤에 있어요. 이곳 제한속도 60. 쭉 가는데 60대 있네요, 그죠? 60. 오토바이가 저 멀리 처음에 안 보였어요. 지금 안 보이겠죠. 예, 지금은 저 오토바이 안 보여요. 안 보이고 저 오토바이 오고 나 깜빡이고 그런데 오토바이 여기 오더니 꽝. 아이쿠. 만약에 헬멧 안 써서 머리 이런 데 붙였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오토바이가 혹시 3차로에서 오다가 4차로로 변경해서 온 건가요? 아니, 아까부터 오고 있었대요. 그런데 지금 이거 우회전 블박차 80, 오토바이 20 얘기한답니다. 근데 제가 80번 잘못했나요? 제가 80까지 잘못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는 과실비율 판단 못합니다. 오토바이 속도를 알아야 돼요. 블박차는 60도로에서 우회전하기 위해서 속도가 낮아졌어요. 한 뭐 40 정도 됐을까요? 30, 40 됐을까요? 근데 오토바이가 정상 속도였는지 아니면 오토바이가 과속이었는지. 그래서 이것은 블랙박스만 보고서는 판단하기 어렵고요. CCTV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정신을 접수됐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요. 80대 20이나 60대 40이나 실질적으로 똑같습니다. 내가 자차 보험 다 가입돼 있다 그러면 보험료 할증 내는 건 똑같아요. 그리고 경찰에 접수되면 아마 경찰은 우회전하던 블박차를 더 가해 차량으로 볼 가능성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제 CCTV까지 보고 오토바이 속도 보고 그럼 나중에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겠죠. 이건 본인이 선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오토바이가 엄청난 과속 같아. 그러면 끝까지 가자고 그래야 되겠고요. 그렇지 않고 아이고 내가 그래도 깜빡이는 켰지만은 마지막에 그리고 이거 버스 전용차로 시간 아니래요. 지금 버스 전용차로 안 하는 시간이래요. 혹시 모르니까 꺾기 전에 한번 했어야 되는데 제가 꺾기 전에 못한 게 잘못이에요. 그런 생각이시라 그러면 아 그냥 오토바이 운전 많이 다쳤으니까 좀 우리 보험사에서 치료비 잘 해주고 좀 저 일도 못하는 좀 더 잘해주고 네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은 CCTV 찾아서 끝까지 가십시다 하시든지 그건 본인의 판단입니다. 항상 꺾기 전에 하세요. 꺾기 전에. 저희 갓길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오토바이 갓길로 달려왔다 그러면 그건 오토바이 잘못이 훨씬 더 커야 되겠죠. 옆에 차로 그리고 옆에 버스용 차로가 시행 중이라 하더라도 오토바이는 그쪽으로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마지막 깜빡인데 아까부터 켰지만은 깜빡 켜고 마지막 꺾기 전에 뒤쪽을 직접 확인한 후에 꺾으십시오. 네, 20불만 신습니다. 제가 신어보니까 편해요. 그래서 저는 20불만 신어요.